여수시가 46층 건물에 대한 건축 심의를 전남도에 요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.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. 어찌 된 일일까요?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수 웅천지구의 상업시설 부지입니다. 한 건설사가 추진했던 46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건설 사업이 무산됐습니다.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여수시가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다가 전남도 건축심의에서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. 지적공사의 측량을 한 결과 28.01m의 이격으로 인해서 그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신청을 철회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철회된 상태고 더욱 큰 문제는 부지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도 여수시가 이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주민들은 또 해당 부지는 당초 10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는데도 여수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을 없앴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주민들이 그것을 청구할 때까지 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 또는 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.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. 여수시 의회도 웅천지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해 여수시의 특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